오돌 농구 우동 좋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무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 덥네요. 아, 왜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는 한 30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덥네요. 더운데 제가 오늘 여기 포도밭에 온 이유는요. 안 그래도 내일 이제 저희 이제 지인이 예, 포도를 한 다섯 상자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따러 왔어요. 원래는 다음 주 제가 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선별해 가지고 예, 제가 입이 당독이 아니겠습니까? 당독이 아무것도 굴절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뭐 등쑥 내려온 거 보고 한번 열어 가지고 봉지 열어 가지고 위에 거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예, 그렇게 수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한 다섯 박스만 예, 따면 되니까요.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왔는 김에 예, 포도 몇 송이 이제 따가는 거 중에 예, 위에 거 메달을 이제 잘라 가지고 당도 체크를 예, 바로 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 요 당도 체크는 제가 지금 영상에 띄울게요. 큐. 자, 당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요거 한 개. 요 한 개 따가고. 이거 따갈까? 여기, 여기 한 개 따가고. 자, 두 개. 바로 갑니다. 저희 농원의 유일한 당도계. 굴절 당도계. 0점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봐요. 바로. 자, 19브릭스입니다. 그죠? 19브릭스. 자, 바로 19브릭스. 자, 한 개 했고요. 이거 씻어야지 참. 흐르는 물에 씻어서 타월로. 타월은 제 배입니다. 제 배로. 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자, 한 개 더. 자, 19.5입니다. 그죠? 19.5. 이상 오돌농부 가나농원 샤인머스캣이었습니다. 자, 보셨죠? 저는 지금 이제 당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당도 체크는 예, 했습니다. 그죠? 뭐 한 송이에 있는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한 두 알 정도는 가지고 할 겁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예예. 예. 일단 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주 내려고 이제 봉지를 벗겨놓았죠. 예, 벗겨놓았는데. 송이가 보통 요 정도입니다. 예, 근데, 알들이, 진짜 다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좀 일정하지가 않다. 아,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또 길이도 조금 크고, 그것만, 예, 조금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알들, 제 엄지손가락에 있는 알 있죠? 제 엄지손가락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이런 거는 따서 있잖아요. 하나를 따가지고, 계란 옆에 놔둬도요, 어느 게 계란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큽니다. 예, 진짜 크고. 빠듯하게 다 붙어 있죠. 붙어 있고, 현재, 요거는 이제 등수기 요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마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당도가, 올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인한테 보내줄 거는, 이제 첫 번째 마디 조금 넘어서는, 그런 등수를, 최대한 보고 골라 따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포도송이가, 저희 포도송이가 확실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당도가 좀 늦은 건 사실이고요. 맞아요. 사실이고, 이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또 이제 껍질도 조금 덜 씹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내년에는 조금, 예, 단을 줄이고, 그렇게 농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공부가 됩니다. 예. 시행착오를 겪으면 베테랑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야, 오늘 날씨 진짜 덥네. 미치겠습니다. 완전. 예. 요, 한 바퀴 싹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와, 뭐, 오늘 너무 더운데. 그래서 오늘, 비가 온 지도 좀 됐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관수를 요번 주에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오늘 잠깐만, 예, 잠깐만 관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수 물 받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이제 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또 열과로 막 터져 버리거든요. 예. 터진 자리에 또 곰팡이 피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양만, 예, 적당한 양만 관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가 살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 방금 전까지 제가 당도 게를 안 가져왔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입으로 계속 한알한알 먹어봤거든요. 예, 이런 것들. 지금 요 한 칸이잖아요. 요 첫 마디잖아요. 근데 요만큼 내려왔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은 당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런 거 벗겨가지고 계속 위에 거 따먹다 보니까, 야, 점심 시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속이 더부룩. 와, 배불러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반들반들하니, 마. 좋습니다. 야, 날씨 그래도 34도, 35도 뭐 이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지금 완전 와, 좀 가을로 들어서려면 확실히 좀 가을로 들어서야지. 이제 지금도 또 30도까지 막 오르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좀 덥거든요. 자, 저는 이제 빨리, 네, 포도 요거 한 4박스, 5박스. 아, 5박스하고 2kg 두 개라 했나? 하여튼, 조금 넉넉하게, 예, 따서 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남는 거는 뭐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되니까, 애들하고. 일단은, 수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예,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들. 똥수기 좀 내려왔죠? 벗겨볼까요? 벗겨질라나? 이게 빵빵한데, 터지는 거 아닌가? 포도가 큽니다. 커. 자, 이거 한 개 따갖고 안 볼까? 역시 이제 첫 번째 마디 살짝 넘어선 거는 확실히 당도가 좋아요. 야, 너무 많이 먹어 지금 안 되겠습니다. 당도가 진짜 중요하긴 중요한데 당뇨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와, 오늘 너무 이거 과다하게 먹은 것 같아요. 아, 막 속도 지금 더부룩하고 완전 입이 막 다린다 해야 되나요? 미치겠어. 자, 몇 개를, 예, 봐놨습니다. 봐놨기 때문에 이제 수확해서, 예, 집으로 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인한테 주는 거라도 일단 포장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예,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내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시간이 없어요. 저희 또 사과를 지금 따가지고 또 포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포도 따러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지금 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포도 내려고 하는데, 하, 요번 주는 진짜 시세가 너무 안 좋네요. 진짜로. 제가 오늘도 들어가 봤는데, 시세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아, 이번 주까지만 이제 추석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좀 하락세였는데, 다음 주는 좀 상승 곡선을 팍 탔으면, 하, 바램입니다. 바램. 자.
자, 오늘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시고, 포도, 뭐 어떤 과일을 농사를 짓든 간에 좋은 가격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